되면 되니까요. 공부에 채우는 것도 자충만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. 이제 여기 하나, 여기도 한 집이에요. 여기도 한 집입니다. 여기도.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두면 시간 해제하겠습니다. 네, 15집 공제 앞에서 아이 그 시간 다 해제가 룰이 그러니까요. 네, 됩니다. 예. 시간을 해지하겠습니다. 아, 참 경동고등학교는 참 박유선 선수가 아, 참그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따라주네요. 안 네, 따라줘. 이무성 선수가 속으로 많이 저 상변에 네. 이동희 선수는 잠깐 스톱하고요. 상변에 그 이무성 선수 보고 흑돌 두돌 드러내라고 하셔야 되는데. 그 계시 분께서 이동희 선수 스톱. 예. 저기 또 좌상기 쪽. 예, 이제 이동희 선수 메우면 됩니다. 참 아쉽겠습니다. 하변에서 그렇게 저도 못 봤지 않습니까? 근데 아, 네. 못 봤는데 사실은 빈상각으로 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. 뭐 패싸움도 길었기 때문에 서로 사석이 많았습니다. 아홉 집에요. 네. 아, 근데 아홉 집이 문제가 아니라 페널티가 또 10개가 있으니까. 반면으로도 페널티 상관없이 흑이 남길 것 같긴 한데요. 이동희 집차에 선수가 계산해 참 보겠습니다. 아쉽게요. 이제 결승전에 이제 본인 의사를 병원이 토요일 날은 원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대리 의사분 구하셔야 돼요. 네, 흑은 많이 남았네요. 흑은 25집이고요. 반면으로는 16집인데, 페널티까지 26. 26집. 그럼 19집 9집 반 반. 차이가 납니다. 아, 이동희 선수가. 아이, 짠, 이무성. 대차가 났습니다. 네, 이동희 선수가 끝냈습니다. 준결승 이경기 3국 서울고가 19집 반승을 거뒀습니다.